거의 다 왔어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어떠세요? 울릉도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마음이 울릉울릉한데요? 아, 울릉울릉합니까? 네. 그 울릉울릉한 마음 풀 상대를 찾으십시오. 브루스님, 저한테 푸십시오. 10일 동안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너한테 어떻게 풀어요? 풀어! 내 침대 내가 개방한다. 내 텐트 쫙 들어갔잖아. 칼로 뱀 것처럼. 추웠어. 그래, 날씨 괜찮다 오늘. 아, 이게 날씨가 완전 좋았으면 물색이 딱 보여서 되게 막 감동받았을 텐데. 어, 괜찮네. 해안가 길이 있네. 오, 여기가 그건가? 되게 예쁜 해안로? 이렇게 바로 나와 그런 게? 벌써부터 즐거워. 오래간만에 이런 기분 느끼네. 아, 저 마주 나오셨네. 여기요, 예. 좀만 기다리세요. 이야, 울릉도. 우리는 엘도라도를 타고 왔죠. 바보같이 이거 탔으면 안 됐는데. 네, 와, 울릉도 물 한번. 아, 지금 햇빛이 없어가지고 우와, 깨끗하다. 햇빛이 없는데도 와, 엄청 깨끗해. 성훈아, 성훈아 이거 봐봐. 여기 가까이서 보면 진짜 깨끗해. 어? 가까이서 보면 진짜 깨끗해. 깨끗하네. 엄청 깨끗한데? 날씨 흐린데. 아, 대박. 야, 울릉도 와서 살래? 갑자기요? 나 갑자기 너무 가슴이 설레는데? 설레면 설레는 거 원래 이런 항구 뭐 되게 부럽잖아. 부럽지. 배 왔다 갔다 거리는데. 오자마자 이제 배고파가지고 마태이가 알아본 두꺼비 식당. 네, 여기가 그거를 현지인들이 찾는 그거잖아. 식당 이름이랑 너랑 최대한 닮은 식당 이름 찾은 거잖아. 뭐 부상 씨는 무슨 식당 갈 거예요? 저요? 여자 식당. 아니, 저는 유흥 식당. 구준표 회식당. 구준표 아직 안 버리셨어요? 버린 줄 알았는데. 꽤 되지 않았나? 요즘에도 구준표 소리 들어요? 아니, 심형탁 소리 좀 듣고. 심형탁. 아웃사이더. 아싸 식당 있는데. 아, 아웃사이더도 얘기 많이 듣고. 아싸 식당. 이런 거 있을 거면 하다. 아싸 식당. 아싸 식당. 어. 두꺼비 식당에서는 밥 먹으면서 깨골깨골 해. 이거 뭐야? 내 마음을 읽었어요? 뻔하죠. 뻔해요? 진부해요. 그 당시 미국인들이 좋아해줘서 다행인 거지. 실체를 알면. 우와, 울릉도 호박잎이다. 밥 먹으라고요? 너무 배고파. 울릉도 치킨, 뭐 모텔, 뭐 칼국수 뭐 다 있네. 뭐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거 없네. 걱정할 게 없네. 울릉도 막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뭐 다 있구만요. 야, 저 골목이야. 완전 명동이야. 왜 이렇게 길 못 찾아요? 네, 있다. 아우, 열심히 해주시네요. 아, 도와줘야죠. 아, 감사합니다. 뭐 먹을까? 나는 홍합밥. 가격이 좀 세긴 하다. 아, 비싼데. 날씨 오늘 좀 흐리고. 뭐야 이거? 싹 비네. 어떻게 해야 돼? 날씨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 항상 웃으면서 놀아봐요. 아, 그럼요. 저 뭘 하지 마요. 왜 이렇게 까매요, 근데? 흑인인데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화면 보는데. 날씨 어떻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해요. 팬티만 입고 놀죠. 팬티 없단 말이에요. 아, 팬티 안 입지. 네. 아니, 팬티 왜 안 입는 거야? 어차피 옷 잘 빨고 하니까. 굳이. 근데 막 이렇게 쓸리잖아. 아, 나는 근데 좀 완벽하게 딱 입지. 딱딱해. 아니, 그러니까 막 쓸리잖아. 왔다갔다 걸으면서. 느낌이 없구나. 나는 쓸리거든. 걸으면. 자, 밑반찬 나왔고요. 울릉도 명이나물 유명하죠? 진짜 아직 없어서 그런데. 오? 스타일 좀 다르다. 동치미 맛이 나는데? 왔어. 따개비요 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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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소리가 섞어서 드셔보시고. 네. 신과 어머니 얘 만나. 이건 반찬이에요. 예. 처음 먹어봐. 작다 따개비가. 네. 홍합밥. 홍합이 거의 안 보이죠? 많진 않네요. 먹여보겠습니다. 홍합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사이즈 좀 잘 어울려. 솔직히 좀 실망입니다. 미역국. 황태 미역국.
어렸을 때 먹다 굉장히 그냥 깜짝 그냥 그거 같아. 한참 못 먹는 편이 안 좋나. 맛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먹어보고 싶긴 했어. 약간 바다맛 전혀 안 나요. 밥이랑 그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 자, 클리어. 잘 먹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였습니다. 이게 홍합밥이면 홍합향이 좀 나야 되고 막 하는데 이게 하나 없고 15,000원 내고는 못 먹어요. 그 제 입맛입니다. 자, 이제 택시를 타보자. 택시 눈탱형 전설 영상 하나 있잖아요. 아, 있죠. 울릉도에서 전설 영상 또 갑니까? 우리 어디 가죠? 사동항. 사동항. 아, 시내예요? 아, 헷갈려요. 사동, 저동, 도동, 뭐 이동, 저동, 뭐. 내가 그랬어 봐. 101동, 102동, 103동. 내가 그랬어 봐. 너가 그랬으면 뭐. 이 새끼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왜 항상 말이 그런 식으로 돼요, 너는? 아, 지가 까먹을 때는 당당하니까. 빨리 쪼금 쳐봐요. 택시는 있는데 기사님이 다 안 계시네. 어, 안녕하세요. 택시 좀 탈라 하는데요. 우리 사동항 가려는데 얼마예요? 짐을 용다고. 비용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한 12,000원 선 그 정도 나와요. 12,000원? 미터기로는 안 가는 거예요 원래? 미터기로 가는 거예요. 아, 미터기로 가는 건데? 그만큼 나온다 이거. 그거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미터기로 간다 이거죠? 예, 쓰. 다 똑같다는 거죠? 예. 한 10분 거리인데 비싸서. 그렇죠. 비쌉니다. 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 울릉도라서. 이게 한국 기준, 아, 서울 기준이랑 다른 거예요? 아니요, 이게 기준이 틀려요. 서울이랑 다르다는 거죠? 예. 올라가는 게 예. 속도가? 아, 그렇죠. 다르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동항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찾으러 왔거든요. 택시비는 10,000원 조금 넘게 나왔고 멍청 비용이죠. 멍청 비용. 금강의 운. 지? 번호 같은 거 받지 않았어? 어디다 물어보라고? 어어. 아, 자꾸 질질 흘렸어. 아, 이게 짐이 많아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정리 좀 하고 다니세요. 짐이 많으면. 세계 여행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국 와서는 띠라이 같아. 찾았어요? 그리고 군두운을 찾으러 갑시다. 군두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제 거는 군두운이에요. 규상씨 건 뭡니까? 부릉이요. 부릉이요? 브루스리 부릉이. 진짜 진부하다. 부릉이가 뭐야. 우리 아. 구독자분들이 지어준 거야. 아, 그래요? 아, 멋지다. 와. 진부한 멋짐. 그런 게 약간 클래식컬한 느낌 있잖아요. 진부한 멋짐. 아, 이게 무슨 고품격 명품 이런 느낌인데 부릉이. 와, 죽이네. 아, 저기 손 흔드시네. 들어갈게요. 이거를 제가 만약 알아봤으면 애초에 저는 사동항을 왔습니다. 저는 아니 여기서 타면 같이 갔어요 같이 안 갔어요? 같이 가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냐고요. 당신 너는 노예가... 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애초에 그냥 기생충마냥 붙어서 올라가 한 거고 그 얘기했잖아. 저는 묵은분이나 묵은분. 저는 아니 그러면은 근본 없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재미없다고 뭐라 할 거잖아요. 아니 말은 하는데 네. 뭐 내가 했으면 어땠지 네. 저땠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기생충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도 못해요? 말을 해야죠 그래도. 최욱, 최욱, 요가 하시죠, 요가, 요가. 아, 좋다. 아, 최욱, 넘어가야지. 아, 이거 약간 망설였죠, 지금. 망설이셨어, 약간. 아, 목 디스크를 뻔했어요. 무슨 스무스하게 딱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되게 근데 이런 건 편리하고 좋다. 다 실어주고, 빼서 딱 세워놔주고. 잘 왔니? 너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어이, 이거 뭐야? 이, 이거 누구 거예요? 아, 이거 라이싱 하면서 배 네. 안에. 네. 네. 고정시킨다고, 아. 이런. 아. 이거를. 지금 외박을 한 거야. 네.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았죠? 탁, 탁,
야영장을 가시죠. 뭐 야영장도 가고 비박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존댓말로 말고 이렇게 평소대로 친구랑 대화하듯이. 야, 술 먹자. 아니 이제 뭔 대화를 하자는 거야? 아니 이제 울릉도에 왔으니까 잘 때를 먼저 제일 먼저 그치. 잡아야지.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계속 비 온다 하니까. 사이트 좀 좋은 데 찾아가지고. 사이트 좋은 데 찾아서. 실 수도 있고 좀. 이게 대화니? 이게 대화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우와 다시 보여줘. 우와 그게 어떻게 다? 난 다 알더라고. 여기 한 바퀴 돌자 일단 울릉도를 왔으니까. 아... 한 바퀴를 돌면서 미리 알아둔 데 포인트를 몇 군데를 좀 찍어놓자. 그래서 기름도 좀 넣고 하나로마트 있으면 좀 하나로마트 구경도 좀 해보고 장보고 물가도 좀 보고 쌀도 좀 사고 해야 되니까. 술도 사고. 너는 왜 자꾸 맨날 술술술이야? 그냥 내 얘기가 술술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 혼자 다닐 때는 술 별로 안 먹는데 너 만나니까 지금 과음 엄청 하고 있어. 아니 저 만나기 전에 가자고 출발하자고. 자 울릉도를 그럼 일단 한 바퀴 돌면서 봅시다. 자 부릉 신호 걸 때 뭐 그런 거 없어? 있지. 뭐야? 근두. 타투도 이것도 그거 근두이잖아. 제 동생을 잃지 않기 위한. 지금 터널을 왔는데 터널 신호등이 있어요. 1차선 터널 본 적 없는 것 같아.